전류가 있고, 맞죠? 또뭐 있어요? 전류를 흐르게 할수 있게, 이렇게 기울기를 이렇게, 해주는 거. 전위차라고도 하는데, 전위차, 전위차라고도 하는데, 뭐라 해야 되나, 이거? 전압. 전압. 물이 이렇게 돼야지 흐르지, 맞지? 물이, 예를 들어,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빙, 이렇게 구멍 뚫어지면 안 흐르잖아, 맞지? 응? 이 위에 뭐를 이렇게, 중력이 있어야 돼. 이렇게 물이 있으면은, 이렇게 있어야지 물이 이렇게 흐를 거 아이가, 맞지? 이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받쳐주는 거, 이게 이제 압력차, 이걸 전압이라고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지. 그리고 또뭐 있어요? 이거를 막 안에 좀잘못 가게 이렇게, 우리 혈관 동맥경화처럼. 전하 아저저 전시가 아니다, 얘는. 아 저항 저항 저항. 그럼 우리는 얘를 알파벳 뭐라 썼노? 알파벳. 알파벳으로 뭐라 했어, 얘를? V 얘가 V지, V. 볼트의 V지, V. 전류는 뭐라 했어요? 앞에 글자만. 절 전류는 J J I요, I. I I 왜 I인지 나도 모르겠다. 하고, 얘는 V였고, 저항은 뭐였노? R, R. 잘했어요. 리지스턴스야, 뭐 약자겠지. 그럼 일단은, 누구, 일단 얘, 이 중에 이거, 옴의 법칙 있잖아. 피부병 아니 피부병. Shit. 독감. 옴의 법칙은 뭐 제야? 얘가 주인공이 뭐예요? I일까? V일까? R일까? 주인공, 옴의 법칙의 주인공. 아이 I는 뭐 되겠지? 그러니까 뭐가 클수록 I가 커져요. 뭐가 클수록, I가 전류가 커지겠노? 뭐가 클수록 전압이 클수록 V over. R 그럼 뭐가 클수록 전류가 작아지겠노? 저항이 크면은 이제 그냥 작아지지. 다 마켓이네. I는 V over R. 이제 이런 식이 지금 이게 지금 옴의 법칙이에요. 옴의 법칙. 이 자. 유전이래 이게. 어떤 사람 막 여덟 개 인성도 있고 아니면 이게 개수는 다른데 크기가 같대. 아빠는 빵개다. 으이씨, 아빠는. 으이씨, 콜레스테롤인데 그냥. 자, 그러면은 뭐고? 그럼 이게 할수 있잖아. 그 식만 하면 있잖아. 그러니까 V가, 예를 들어, 이뭐 이렇게 식을 좀 변형할 수가 있지. 주인공이 원래 얘인데 있잖아. 주인공이 V면 어떻게 되나? V는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V는 I 곱하기 R. 그렇지. 양변에 R을 곱하면 되잖아, 맞지? 그러면은 이게 두개 캔슬되고, 맞지? 그러면은 I, R이지, 맞지? 그렇지. 그럼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 맞지? 근데 막내 수학 선생님이 그냥 그 중간고사 당일에 그냥 막 문제 내면 웃자. 어머, 인쇄하고 하려면 당일에는 못 낼걸? 삥삥삥삥 인쇄 그냥 한 10초 만에 되던데 26장. 내진 않겠지. 자습을 시켜주겠지. 안 시킬 수도 있죠, 그러면. 좀 그런데 좀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것도 이런 거 배웠잖아. 아, 뭐. 이게 예를 들어 그냥 이만큼이 같은 길이다. 기 장이 크게 갔다 하면은 둘이 합친 게 같다. 전체 저항은 이거 R1, R2라 하면은 뭐고 전체는 어떻게 했노? 저항은 R1 더하기 R2였다, 맞지? 그리고 전류는 다 똑같아 했다. 전류는 여기에 있던 전류나 여기 있던 전류나 다 똑같다고 했대, 맞지? 그래서 I는 똑같이 I는 전체 전류 I고 이건 I1이나 I2나 똑같이. 근데 R은 그 우리 전압은 뭐였노? 전압은 I 곱하기 R이었지. 맞지? I는 이거는 뭐고 R1이잖아, 맞지? 얘는 R2고 여기에서 전압은 V는 R1이고 맞지? 여기에서 전압은 V2라면 I 곱하기 R2. 근데 얘는 다 똑같아 했잖아, 맞지? 맞지? 그러니까 V1은 근데 얘는 다르잖아. 이 두 개 합친 게 얘잖아, 맞지? 그러면은 전체 네. 전압은 이거 아직 이건 아니고 이 경우에는 같다고는 할 수 없지, 맞지? 같다고는 할 수 없네. I만 같고, 맞지? 하고 이때의 V는 이 전체 전압이라고 이거는 V1, V2라고 했을 때 맞지? 다르다, 맞지? 얘가 커지면은 얘는 값이 이 값은 고정돼 있잖아, 맞지? 이거나 또 하니까 얘가 뭐 2고 얘가 3이라면 있잖아. 예를 들어 이건 2i고 얘는 3i잖아, 맞지? 그럼 그 저항이 클수록 전압도 커지네, 맞지? 하여튼 저번 시간에 이런 걸 했는데 오늘 영상에까지 찍고